그래도 범죽이잖아요? 얼굴 다치는데. 형의 나쁜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 위해 공조 그거 해요 우리. 금방 들통날 거짓말 해버리면 어떡해요.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궁상 맞게 맨발로 뛰쳐나옵니까? 나랑 밤새 있는 게 큰 죄도 아니고. 나 그 여자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요. 혹시 이구님 과거 일기장 본 적 있어요? 거기에 나에 대한 모든 게 써 있을 거야. 내가 먼저 찾아야 돼. 나 이제 알았어. 네가 형의 사고를 맴부리려고 했는지.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닌다고요? 어떤 게 맞는 걸까? 이신의 기억 아니면 내 잔상 같은 기억.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